어디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지만 그림이 조금 더 사실적이면서 잘해 보일 것이냐, 조금 더 수준 높아 보일 것이냐를 알고 하자라는 거지. 그냥 파란색 드라이기 하나 개체 표현하자는 게 아니야. 궁극적인 연습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형태와 덩어리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느냐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는 거지. 그러니까 꼭지점이고요, 꺾이는 부분이고, 특히 결합 부분. 그러니까 형태를 형태답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, 묘사의 시작점. 그렇죠.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형태는 결국 왜 중요하냐, 스케치. 그림 그리는 첫 번째 단계 스케치. 스케치부터 해가지고 기본 수업을 해가지고 이거 관계정리 묘사해주고, 4번 관계정리 해주고 묘사 잡아주고, 5번 정리해주는데 그 다음에 완성인데, 이 정리할 때 형태 정리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. 형태 정리, 톤 정리. 첫 단계 스케치 단계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잖아. 그래서 그림은 스케치에서 시작해서 스케치로 끝나 결국 형태야. 그럼 꼭지점과 결합 부분이 왜 중요하냐. 밝고 중간 어둠은 톤은 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겨. 꺾였으니까,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빛이 이쪽에서 오면 여기 밝고 여기는 어두워지는 거야. 아까 중간 톤이 되는 거죠. 빛 방향에 의해서.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관성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. 원기둥인가 보다 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. 물론 붓질 다 중요해, 색감 다 중요해,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야. 다 중요하지만, 알았지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,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고 잘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결국 그림의 퀄리티가 높아져요. 그러니까 더 나은 그림을 그리자고 하는 이야기야. 그냥 원기둥 덩어리, 원기둥 덩어리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지금 계속 이런 데를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했어요. 야 그래 뭐 이렇게 하냐, 그냥 원기둥이니까 밝고 중간 어둠 칠해, 그냥 블랙 칠해,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. 두 달 뒤, 세 달 뒤, 다섯 달 뒤에 너네 그림 안 늘어요. 오늘 당장 안 돼도 돼요.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, 이런 데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계속 주입을 시켜놔야 너네가 이런 데를 보는 눈이 생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디벨롭을 한다고. 그러면은 7월, 9월, 12월 이럴 때 형태 정리에 딱 한마디 하는 순간 이런 데 꼭지점 꺾이는 부분 결합 부분 딱딱 잡아가지고 꼭지점 이런 데부터 정리 들어간다니까 너네. 지금은 형태 정리해. 그러면은 뭐 막연해. 형태 정리 뭐 어디를 해야 돼. 형태도 다 찌그러졌어. 다 찌그러 빠그락하고 막 이거 중심축이랑 이거 장축이랑 90도도 안 맞는데 그냥 하잖아. 나중에는 형태 정리하면 이거 딱 정리해가지고 꼭지점 잡아주고 결합 부분 잡아주고 하이라이트 찍어. 그러면 하이라이트도 꼭지점이랑 꺾이는 부분 딱딱 집어서 거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간다고요. 그냥 막연하게 붓질 열심히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톤의 모양이 형태의 굴곡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요런 데를 자꾸 조금 더 관찰해서 그리라는 이야기라는 거죠. 그런 데를 그냥 이렇게만 할 거면은 이거 없어도 되잖아. 솔직히 손잡이 없어도 되잖아.